우리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 아, 불철주야. 밤낮으로 청주 시를 누비고 다니고 있는 네. 택시 기사입니다. 아, 나는 나는 선거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 그게 아니라 나는 밤에 돌아다닌다 그래서 난 무슨 절도범인가, 난 그 그런 월장하는 줄 알았어요. 월장. 어? 에. 네. 안전을 위한 택시 네. 모범 기사라는 그렇죠. 모범하세요. 네. 네. 제가 명함 한번 받아가지고 호모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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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명함 이따 돌리시고 네. 그 아니, 회사 이름 뭐. 회사 이름 택시 회사 이름 네, 네. 이름 영진 택시입니다. 아 영진. 아니 영진 택시 말고 본인만의 홍보를 해주셔야죠. 네. 아. 자 현재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얘기를 했고 네. 얘기를 했고 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44년 동안 참 힘들게 살아봤습니다. 뭐 네. 저도 뭐 그 하이닉스 협력업체 네. 한 10년 정도 다 아, 협력업체에서 한 10년 정도 네. 네, 근무하셨고 그렇게 하다가 잘 아시겠네 그럼 하이닉스 팀들을. 네. 그래서 내가 혼자서 열심히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아, 원에서 하셨군요. 예. 야. 보통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 선택이었어요. 이야, 그럼 즐거우시겠네 하루하루가. 그렇죠. 재밌죠. 네, 월급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막 이런 거. 그 상당히 그 힘든 분들이 많이 타시잖아요. 또 술 네. 많이 드시고.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일단은 여성 승객이 탔을 때 그 취객으로서 네. 그 차에서 자면 진짜 미쳐버립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112에 전화합니다. 112에 전화합니까? 예. 간단합니까? 간단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면 예. 쉽게 싸울 필요도 없고 예. 예. 무슨 노래 불러줄 거예요? 박강성의 내일을 기다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잘하신다고 하니까 네. 아유, 바람을 내일을 기다려 네. 우리 계신 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내일을 기다려 갑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잊어야 한다고 눈을 감으면 가까운 빛으로 다가오는 것은 낙엽이 치기 전에 돌아서려니 벌써 눈이 내리네 하지만 어쩌다 그리울 때면 지나간 날들을 사랑이라 여기고 흐르는 시간 속에 나를 달래면 잊을 수는 없을까 아는지 모르는지 웃음만 보이던 그대가 커피 한 잔의 추억은 아닌 거야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사랑의 비밀을 간직한 채 또다시 내일을 기다려 내일을 기다려
커피 한 잔의 추억은 아닌 거야.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슬픈 사랑의 비밀을 간직한 채 또다시 내일을 기다려 내일을 기다려 내일을 기다려 자, 이렇게 해서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네. 아니 또 우리 또 이쁜 언니가 또 반하는 거 아니에요? 또 반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다 반하네 그냥.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너무 잘하셨어요. 네. 이야, 이렇게 잘하시네.